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메뉴는 멕시카나에서 새로 나온 까르보 불닭치킨입니다. 지난번 불닭치킨에 이어서 까르보 불닭치킨도 새로 출시되었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패키지도 이렇게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랑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까르보 불닭치킨에 빠질 수 없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랑 멕시카나 치즈 돈가스, 그리고 이쪽은 서비스로 받은 수작 미니 핫도그입니다. 소스는 불닭 소스랑 불닭 마요 소스, 그리고 여기 데빌 코코 소스라고 치즈 돈가스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멕시카나에서 새로 나온 까르보 불닭치킨에 까르보 불닭볶음면, 그리고 치즈돈가스랑 수작 미니아토구까지 먹어봤는데요. 까르보 불닭치킨은 진짜 맛있었어요. 첫입 먹자마자 까르보 불닭 맛이 확 나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딱 까르보 불닭 맛이라서 불닭치킨 못 드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준비한 치즈돈가스랑 미니아토구도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양념치킨 중에 역대급인 것 같아요. 멕시카나에 매운 불닭치킨이랑 부드럽고 매콤한 까르보 불닭치킨까지 있으니까요. 매운 치킨 드시고 싶은 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시 기념 이벤트로 수작 미니아토구도 증정 중이라고 하니까요. 까르보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